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 코너. 오늘의 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그 사랑 놓치지 마라라는 시집입니다. 시집 책머리에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가까운 지인이 운명을 달리해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간극은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할수 있는 한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살면서 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은 사랑스럽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 놓치지 마라. 시집의 책머리입니다. 책머리에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살아갈수록 오늘 하루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모든 순간이 결국 신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이자 이웃에게 바치는 러브레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순한 기쁨의 저자 아베 피에르 신부님의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란 말을 부쩍 자주 기억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할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친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다시금 알게 됩니다. 여기 2017년 출간된 기다리는 행복 이후에 썼던 저의 새로운 글들을 모아 또 하나의 러브레터로 드립니다.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도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독자분들께 깊이 감사하며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 서두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하나를 모래에서 우주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